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롯데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딸랑딸랑 이거 사람들이 되게 그리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렇죠. 제가 대신 한번 이렇게 신나게 흔들어 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신축년에 네. 2월달 이제 토끼분들 네. 신년 운세 한번 받으려고 그래요. 네. 우선은 23세 기묘생분들부터 한번 봐드릴게요. 네. 아이고, 토끼띠분들이 사실은 본인 고집들이 굉장해요. 네. 본인 고집이 굉장하고, 또 사실은 양띠랑 토끼띠분들이 굉장히 조금 고단하면서도 믿는 도끼의 발등을 조금 많이 찍히는 격이야. 사주 네. 자체가. 아. 그게 조금 고단하고 조금 힘든 사주다. 이렇게 보이고, 우선은 23세 기묘생분들부터 한번 봐드릴게요. 네. 이분들은 무슨 인연줄 같은 게 자꾸 따라 들어오고 합격이란 말이 나오는 게 네. 이건 뭐냐면은 인연줄이라는 거는 풀이하기에 따라 좀 다른데 합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뭘 합격했다 이건 뭐 취업이나 아니면 뭐 시험 같은 거나 자격증 같은 게 합격을 했다라고 그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면에서도 취업 같은 게 좀 따라 들어오면 우리가 면접관하고도 이제 그 인연줄이 있어야 돼. 왜냐면은 이것도 생각보다 중요해. 면접관하고 인연줄이 없으면 예를 들어 같이 들어갔는데 얘가 나보다 못한데 될 수도 있어 얘가. 네. 그런 경우가 진짜 허다해요. 아. 그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게 그게 인연줄이라는 거예요. 그 면접관하고의 그 운수 자체도 좀 그렇고 네. 이 사주 팔자식 관계가 이제 그걸로 이제 궁합적으로 상생이면은 그게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면접관이 봤을 때는 얘가 나보다 못하지만 얘가 더 이제 발전이 있어 보인다 해가지고 채택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네. 면접은 이제 장담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우리 기묘생분들은 약간의 인연줄 같은 게 좀 따라 들어와. 그 신축년에는 좀 좋은 운수가 조금 많이 들어와요. 이분들은 내가 준비하는 대로 조금 받아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이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단장이 챙긴다고. 이거 말이 뭐냐면은 이제 어려가지고 모르실 수도 있어. 이게 뭐냐면은 재주는 이제 쉽게 말하면 곰이 부리면 내가 재주 부리는 곰이야. 그럼 돈은 내가 열심히 벌었어. 네. 돈은 단장이 챙긴다는 게 내가 한 성과가 없다고. 여기저기 다 나가고 아. 이루어지는 게 없다고. 네. 약간 그런 기억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인연줄이 올해는 좀 따라 들어와서 내가 준비한 대로 좀 받아먹을 수 있다. 좋은 성과가 조금 따라 들어오니까 준비만 조금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5세 정묘생 분들 한번 봐드릴게요. 네. 이분들이 정묘생 분들이 머리가 무척이나 좋아요. 아.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시국이 아무리 힘들어도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이제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그러거든요. 이게 무조건 시국이 없다고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죽어가는 게 아니고 네. 오히려 이걸 이제 기회 삼아 가지고 잘 풀어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대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은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그 이제 일반 그런 시민분들보다는 그 낫잖아요. 그쵸. 당장에 뭐 죽어가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경기가 힘들다고 누구나 다 똑같은 동등한 조건이 아니야. 오히려 이걸 이제 기회를 삼아가지고 발판 삼아서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요즘 이제 이거를 기회 삼은 업체들도 무척이나 많아. 뭐냐면은 코로나 그 정부에서 항상 마스크 쓰라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마스크 처음에 대란이 완전히 일어났잖아요. 품절 품귀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쵸. 그걸 기회 삼아서 마스크 그 업체들이 완전히 지금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사재기 같은 것도 막 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정부에서 좀 막 단속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이거를 오히려 이제 기회를 삼고 발판 삼아서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묘생분들이 조금 해당이 돼. 네. 정묘생분들은 올해 자영업이나 사업 같은 거를 시작하시려고 계신 분들이 있어. 왜냐면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경기가 힘들어서 요즘 이제 하도 이렇게 잘 되던 집도 잘 되던 이제 식당도 막 전통 있는 집 있잖아요. 식당들 막 몇십 년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집. 네. 그런 집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문 닫고 이렇게 가게 내놓으시고 하시는 분들도 무척이나 지금 내놓는 가게들이 많잖아요. 문 닫는 가게들이. 그렇죠. 근데 그런 자리들은 이제 복터가 되고 업터가 되는 그런 터가 많다고. 거기는 이제 오히려 기회 삼아가지고 이제 자영업이나 사업하실 분들은 그런 거를 이제 잡아가지고 재수를 조금 볼 수 있다 그래. 재수를 조금 볼 수 있고 이분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직원을 조금 잘 굴리면은 돈은 좀 벌 것 같아.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주도는 좀 많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47세 을묘생분들 봐드릴게요. 네. 이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관제 같은 게 조금 비쳐요. 아. 관제 같은 게 조금 비추고 사람들 간에 그런 우환이나 간 이런 시비 송사 같은 거 좀 조심해 주셔야 돼. 네. 무척이나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 무척이나 이분들이 사실은 또 보니까 운전할 때 입이 좀 험해.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제 평소에 얌전한데 운전 때만 잡으면 이제 조금 험해지시는 분들이 있어. 있죠. 이분들은 그럼 운전하실 때 거기서 이제 올해는 이제 관제 같은 게 조금 비추니까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많이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집에 주력으로다가 약간의 상문이 비쳐. 이 집에 상문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제 3년 상간에 이 집에 누가 돌아가신 분이 있다거나 네. 아니면 앞으로 이제 돌아가실 분이 보여. 그러니까 상문 같은 게 이제 들어오니까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59세 개묘생분들 한번 봐드릴게요. 개묘생분들이 사주팔자가 진짜 너무 고단해. 우리 신도분들 중에서도 개묘생들이 무척이나 많은데 개묘생분들이 힘드신 분들이 많아. 네. 1부 종사 못하고 2부 종사 못하고 자식보기 아래선 자식들이 치고 올라 이제 뭐 옆에서 이제 뭐 남편이 뭐 뭐라 그래. 그러니까 의지할 곳이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항상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러면서 이제 마음에 의지를 하시는 분들이 무척이나 많고. 네. 우리 개묘생 분들이 조금 안쓰러워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무척이나 많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올해 보면은 개묘생 분들이 이제 차 사고하고 이런 물 사고 같은 게 비쳐요. 네. 물 사고는 이제 아무나 비추는 게 아니고 좀 잘 보이는 게 아닌데 네. 이분들은 집안에 누가 이런 그 객사로 가신 분들 자살이나 객사로 가신 분들 중에 네. 물에 빠져 가신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이 이런 물 사고 자살이나 신은 이게 대로 내려가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집안에 자살 연가가 있으면 그건 꼭 풀어 가셔야 돼. 왜냐면 자살은 대로 내려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올해 물가랑 이런 거 차 사고 같은 건 좀 조심하셔야 돼. 왜냐면은 물 사고 같은 게 좀 비쳐요. 물사고. 물사고는 내가 이제 전 볼 때도 이런 건 잘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있어야지 얘기를 해주지. 근데 잘 비추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분들은 물사고라는 게 조금 비추는 게 좀 걱정이 돼요. 네. 이분들은 차사고는 뭐 허다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차사고는 조금 뭐 크고 작은 사고도 많이 나고, 내가 운전을 100날 잘해도 뒤에서 박으면 그것도 사고고. 그쵸. 그거는 차 사고는 차가 밀려 있어도 이게 뒤에서 박으면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어쨌거나 이제 차 사고는 그렇고 물 사고라는 거는 내가 물가만 좀 조심하면 예방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1세 신묘생분들 봐드릴게요. 네. 이분들은 집안에 산소탈이 좀 나신 것 같아. 집안에 내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가묘나 이런 공묘를 좀 만들어 두신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내가 들어갈 자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집안에 산소를 만졌다든가 뭐 이장이나 합장 같은 거 하신 분 그런 게 조금 산소가 비추니까 그 산소탈 같은 게 조금 날 수도 있다. 네. 산소탈이 좀 비쳐요. 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걸 꼭 풀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산소탈이라는 거는 꼭 내가 맞으라는 법은 없어요. 네. 내 대에 안 맞으면 우리 자손들이 맞을 수도 있고 산소라는 거 어쨌든 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 이제 조상의 묘니까 네. 조상을 잘 타는 사람들이 맞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산소탈 같은 게 보이니까 좀 내가 잘 안 풀리고 우리 자식들이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상담을 해보셔서 뭐 때문에 그런가 원인을 알아가신 다음에 꼭 산소탈 풀이를 해주셔야 돼. 네. 산소탈은 10년이고 20년이고 풀기 전까지는 계속 가는 게 산소탈이에요. 그렇죠. 어딜 가나 이렇게 보면은 그게 나와요. 왜냐면 안 풀었기 때문에. 이게 산소탈이라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은 그거를 풀고 우환이나 이런 풍파 같은 거를 막고 가시는 분들은 현명하지만 그런 거를 잘 모르시고 그냥 내가 세월을 내내 이 풍파를 맞고 오신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세월은 이제 그만큼 좀 세월에 같은 나이여도 조금 뭐랄까 그 고단함이 좀 느껴져요. 좀 안쓰러워.
아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집안에 가묘 같은 게, 공묘 같은 게 조금 있거나 아니면 산소를 만지신 게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를 좀 잘 풀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그리고 신묘생 분들 자체가 자식 복이 조금은 좀 덜해. 자식 복이 조금은 덜하고 남편분들이나 이런 집안 자체도 약간은 좀 단명이신 분들이 많고 집안에 이런 조상을 조금 타시는 분들이 많고. 네. 그리고 이 집도 옛날에 무척이나 좀 많이 빌던 집안이라서 다들 집안에 좀 많이 빌던 집안이라서 이런 신주력도 조금 많이 따라온 집안이니까 산소 탈 같은 거는 꼭 풀어가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신축년에 이제 2월달 토끼분들 신년 운세를 잘 받으셨고요. 다음 편에도 이제 재밌는 시간을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